자, 우파루파 200마리가 들어왔습니다. 뭐 몇 마리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200마리로 샀으니까 200마리가 맞겠죠? 네, 우파루파 200마리가 들어왔고요. 지금 뭐 실지렁이나 냉장 사료 다 잘 먹는 단계입니다. 준비를 배 빵빵한 거 보세요. 고도비만이에요, 고도비만. 진짜 뚱뚱하다. 일단은 수조를 너무 크게 준비한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보시죠. 자, 우파루파들 필장으로 옮겨놓는데 이러니까 더 적어 보인다. 하, 마리수를 세봤어야 됐나? 아직 근데 세보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. 자주 거래하던 것이니까 200마리 얼추 될 것 같긴 한데 좀 듬성듬성 있네요. 일단 오자마자 10마리가 나가서 정확히 190마리죠 오자마자 워낙에 인기가 많은 애들이다 보니까 금방 나갑니다. 우파루파 화이트핑크 애들이고요. 이보자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배 뚱뚱한 거 보세요. 완전 비만. 너무 잘 먹였어. 이렇게 실지렁이를 먹이셨다고 하는데 실지렁이 외에 냉장 사료 다 잘 먹습니다. 우파루파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도룡뇽이고요. 뭐 일단은 냉수종이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선호합니다. 해서 겨울철에는 그냥 아무 장비 없이도 키울 수 있어요. 뭐 기폭이나 여과기 같은 게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. 아무 장비 없이도 근데 사육이 가능한 애들이고요. 그 밖에 여름철에는 그냥 생수병 두 개를 얼려주세요. 생수병 두 개를 얼리신 다음에 아침에 하늘 딱 넣어놓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늘 새로 갈아주세요. 그걸로도 여름은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15도에서 28도까지도 사육이 가능합니다. 온도의 폭이 되게 넓은 애들이요. 귀엽다. 그리고 얘들 분양가를 알려드리자면 한 마리 25,000원, 세 마리 6만원입니다. 세 마리 하시면은 꽤나 저렴하죠? 분양가도 저렴하고 또 알량땡에서 우파루파 전용 사료도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신 분들은 방문해서 데려가셔도 되고 사이트 통계 입양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. 우파루파 진짜 예쁘다. 제가 우파루파를 진짜 좋아해요. 저는 이거 초등학생 때부터 키웠거든요. 제가 처음 우파루파를 키웠던 게 초등학생 때니까 15년 전? 16년 전? 17년 전? 그렇습니다. 그때부터 우파루파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애들은 언제 봐도 이뻐요. 우파루파는 커도 이쁘고 애기도 이뻐. 큰 애들 보여드릴까요? 우리 우파루파 성체를. 블랙도 있어요. 블랙은 한 마리만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. 맥기 같다고. 근데 이렇게 화이트 핑크 사이에 블랙 있죠? 완전 무슨 히든몹 같다고 다들 좋아합니다. 이게 진짜 묘해요. 한 마리만 있을 때는 맥기 같고 못생기고 그래 보이는데 화이트 핑크를 사이에 딱 한 마리만 블랙이잖아요. 뭔가 히든몹 같아서 다들 좋아합니다. 그리고 히든몹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골든 알비노. 골든 알비노는 다들 잘 모르시는데 원종 우파루파. 사실 걔들도 다 원종이라기엔 좀 그렇죠. 걔들은 골든 알비노는 정확히는 교잡종입니다. 하이브리드 종이고요. 그래서 그런지 좀 안 보여요. 번식이 잘 안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잖아요. 또 완전 애기 우파루파도 보여드려야겠다. 여기는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된 애기 우파루파들이고요. 얘들은 제가 조만간에 새로 영상으로 해서 알에서부터 부화 전내에서부터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잘하면은 그때 영상으로 한 번에 묶어서 다시 올릴 거예요, 얘들은. 자, 우리 애기 우파루파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영상은 짧게 한번 맞춰볼까요? 얘들이 은근히 빨라서 손으로 잡기는 힘듭니다. 하지만 전 잡을 수 있죠. 완전 물고기. 완전 애기다. 귀엽죠? 이렇게 우파루파 같은 애들은 손으로 잘 안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. 일단은 뭐 당연히 애들이 물 밖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냉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그런 말 있잖아요. 양서류는 사람 손으로 만지고 화상을 입는다. 개구리들은 헛소리라고 치부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도룡뇽들은 진짜 그게 실현될 수가 있어요. 특히 저온종 도룡뇽들은 뭐 화상을 입을 정도까지 큰 데미지를 입진 않겠지만 좋진 않습니다. 확실히 뭐 너무 조심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렇다고 막 손으로 만졌다고 막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. 일단 우파루파들 필장이었고요. 솔직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여기서 제가 사실 뭐 그냥 적당히 큰 어항을 하나 꺼내서 세팅해도 되는데 굳이 풀쟁이 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
제가 한 10년 전에 본 프로포도 그렇고, 저기 서비스 있죠? 양서로 브리더. 서비스인의 사육방 가서 본 우파루파도 그렇고, 진짜 초거대 우파루파를 본 적이 있어요. 진짜 이거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초거대 우파루파, 타이거 살라멘다 명함도 못 믿는 그런 애들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,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애기 때부터 좀 넓은 데에서 뛰어놀면서 양질의 먹이를 먹이면서 한번 키워볼 거고요. 여러분들이 데려가셔도 이렇게 넓은 데서 뛰어놀면서 양질의 먹이를 먹인 건강한 우파루파들을 입양하실 수 있을 테니까, 저희는 또 비타민이나 이런 관리 되게 잘하거든요. 그래서 컨디션 최고조의 우파루파들을 알량장에서 데려가실 수 있을 거고요. 알량장 사이트 혹은 방문 입양 다 가능합니다. 많이들 찾으세요. 여기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